안녕하세요. 숨마실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숨마실에 나온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저희 숨마실에 지금 약용작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이 한창 약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. 또한 산나물도 많이 올라오는 시기죠. 지금 이 숨마실에는 지금 개구에 저는 비록 가뭄에 속하는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물이 저렇게 졸졸졸 개구에서 물이 흐르고 있고요. 여기 이제 개구를 끼고 있는 숨마실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전번에 제가 그 임도 개통 공사 현황을 시리즈로 몇 장면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. 준공검사까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.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임도는 옆에 이제 계곡을 끼고 있는 원래 주임도죠. 이 계곡을 끼고 있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비포장이었습니다만은 올라 보니까 이제 포장을 실시하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, 이 산에서 이제 어떤 흙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. 어차피 이제 토사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이제 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축대를 이렇게 또 쌓았습니다. 다 쌓은 건 아니고 이제 위험지게 토사를 인해서 이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쪽에는 이러한 축대를 쌓은 것 같아요. 공법도 해마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고 철망으로 엮어진, 그리고 안에는 이제 돌을 넣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, 이제는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돌담장 같기도 하고요.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축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. 아주 시골 뭐 담벼락 같기도 하겠습니다. 시월이 오래 지내면은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 약간 경사가 진 지역이라서 바닥에는 이렇게 이제 그 오돌도돌하게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가는 홈을 파서 이렇게 포장을 했네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빗길이나 또는 눈길에서 이제 미끄럼이 덜해지겠죠. 얼마 전까지 여기는 포장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제 그 평탄 공사는 마무리되고 또 이렇게 계곡이 내려오는 물을 저장하는 집수 시설 이런 것도 마무리됐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포장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이 거리도 꽤 긴 거리인데요. 여기는 이제 하다가 오늘이 근로자 날 휴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포장을 일시 중단하고 아마 내일부터 안에 이렇게 철 구조물을 넣고 공사를 시작하겠죠. 저 위에는 된 지역, 여기는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, 요 밑에는 아직까지 포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. 아마 이것도 뭐 거의 한 달 정도 되면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위에 끝나면은 여기 공사를 하겠죠. 가물어도 이렇게 물이 이제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네요. 자, 여기도 이제 그 임도를 개설하면서 절개지가 생겼죠. 절개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흙이 이제 토사가 내려옵니다. 토사가 내려오니까 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축대를 할까요?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이제 1단짜리 있고 2단짜리 있고 3단짜리겠네요.
저 위에는 3단, 여기는 2단, 또 저 밑에 1단. 그렇게 축대, 그러니까 토사의 붕괴 위험도에 따라서 한 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세 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해마다 모든 자 공사 공법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쭉 이렇게 밑에까지 이제 포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. 여기는 이제 2단인데 요 밑에는 다시 또 3단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또 3단으로 축대를 쌓겠네요. 네, 실록이 무르는 숨마실 인도 현장이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